불후의 명곡 레전드 보이스 특집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 MC를 모셨습니다. 예. 1대0. 1대0. K-POP의 대표 선두주자 세븐틴의 퍼포먼스 장인 퍼포먼스 리더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내 사람이 된다는 걸 호시 어서오세요! 호시! 호시! 잘생 호랑이 시선 호시입니다. 호랑이 자, 또 특히나 우리 또 세븐틴과 불후의 명곡이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조용필 선배님 편 때. 네, 네, 우승을 한번 했었는데. 네. 아, 그쵸. 선배님께서 이제 콘서트에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프닝 무대를. 우와! 오프닝 게스트로 참여를 하셨군요. 네. 조용필 콘서트에 오프닝 무대로. 좋습니다. 호시 씨가 네, 호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네, 호랑이 시선으로 네. 함께 하는 승부 예측 타임입니다. 네. 승부 예측 타임. 여러분 첫 대결. 네. 그 무대가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우와! 저의 마음을 조금 더 울렸던 건 세다. 저의 선택은 감히 예측해보자면 네네 호랑이의 시선 호시 적중률 100%를 이어갑니다. 세븐틴이 우리 애기들아 오빠 왔다. 불후의 명곡 레전드 보이스 특집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 MC를 모셨습니다. 예. 1대0. 1대0. K-POP의 대표 선두주자 세븐틴의 퍼포먼스 장인 퍼포먼스 리더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내 사람이 된다는 걸 호시 어서오세요! 호시! 호시! 호랑이 시선 호시입니다. 호랑이 자, 또 특히나 우리 또 세븐틴과 불후의 명곡이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조용필 선배님 편 때 네, 우승을 한번 했었는데. 네. 아, 그렇죠. 선배님께서 이제 콘서트에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프닝 무대를. 우와. 오프닝 게스트로 참여를 하셨군요. 네. 조용필 콘서트에 오프닝 그러니까. 무대로. 야. 좋습니다. 호시 씨가 네,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네, 호랑이의 시선으로 네. 함께. 는 승부 예측 타임입니다. 오케이. 승부 예측 타임. 여러분 첫 대결. 네. 그 무대가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우와! 오! 야! 저의 마음을 조금 더 울렸던 건. 저의 선택은 감히 예측해보자면 네네 호랑이의 시선 호시 적중률 100%를 이어갑니다. 세븐틴이 우리 애기들아 불후의 명곡 레전드 보이스 특집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 MC를 모셨습니다. 1대0.
K-POP의 대표 선두주자 세븐틴의 퍼포먼스 장인 퍼포먼스 리더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내 사람이 된다는 걸 호시 어서오세요 호시 호시 호랑이 시선 호시입니다 호랑이 자, 또 특히나 우리 또 세븐틴과 불후의 명곡이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조용필 선배님 한테 네,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선배님께서 이제 콘서트에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프닝 무대를 우와. 오프닝 게스트로 참여를 하셨군요. 네. 조용필 콘서트에 오프닝 그러니까. 무대로. 야. 좋습니다. 호시 씨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네, 호랑이 시선으로 함께. 는 승부 예측 타임입니다. 네. 승부 예측 타임. 여러분 첫 대결. 네. 그 무대가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우와! 우와! 저의 마음을 조금 더 울렸던 건. 저의 선택은 감히 예측해보자면 네네 아~ 아~ 호랑이의 시선 호시 정중률 100%를 이어갑니다 호시 명곡 레전드 보이스 특집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 MC를 모셨습니다. 예. 1대0. 1대0. K-POP의 대표 선두주자 세븐틴의 퍼포먼스 장인 퍼포먼스 리더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내 사람이 된다는 걸 호시 어서오세요! 호시! 호시! 잘생 호랑이 시선 보십니다. 호랑이. 자, 또 특히나 우리 또 세븐틴과 불후의 명곡이 또 특별한 인연이 있죠? 조용필 선배님 한테. 네, 네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선배님께서 이제 콘서트에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프닝 무대를. 우와. 오프닝 게스트로 참여를 하셨군요. 네. 조용필 콘서트에 오프닝 그러니까. 무대로. 야. 좋습니다. 호시 씨가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네. 호랑이 시선으로 함께. 는 승부 예측 타임입니다. 네. 승부 예측 타임. 여러분, 첫 대결. 그 무대가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과연! 우와! 오, 야, 저의 마음을 조금 더 울렸던 건 우와! 세다. 저의 선택은 감히 예측해보자면 네네 아~ 아~ 호랑이의 시선 호시 정중률 100%를 이어갑니다 호시